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종합 경쟁력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종합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86.3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과 설계, 생산에서 2위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였지만 수요와 조달 부문은 4위와 3위로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반면 총점 95.5점으로 1위를 차지한 중국은 전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조달과 수요 부문은 만점에 가깝게 평가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2차 전지 산업은 원자재 부문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취약한 국내 수요 기반이 성장의 한계 요인이라며 초격차 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 환경성 제고 등 산업의 가치 사슬 강건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